안녕하세요. 민성호씨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오픈 전인 일산 동구에 있는 신축 빌라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현장이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 명절 전날인데 명절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여기 책임자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취해봤더니 담당 분양 실장님께서 먼저 촬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선뜻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촬영에 나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집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딱히 흠잡을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세 가지 타입을 다 둘러봤는데 정말 너무나 괜찮은 집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긴 할 텐데, 물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세 가지 타입을 제가 3일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오늘 입지 조건은 제가 촬영을 연속해서 3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고요. 입지 조건에 대해서는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픈 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좀 많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0개 동으로 분양할 예정인데요. 5개 동 따로, 5개 동 따로 이렇게 스타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사장님이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분양을 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 삼동에 있는 아주 예쁜 집을 하나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주차 공간은 겹주차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일렬 주차 가능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 현관에 들어오면 계단이 없습니다. 쭉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쉰들러 제품이고 7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층에 있는 모델하우스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거라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은 아직 분양 면적표가 나오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약 21평에서 22평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을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타입입니다. 자, 세대 현관부터 가로 세로 폭이 살짝 여유가 있는 편인데 신발 수납장이 이쪽에 이렇게 세 칸, 그리고 이쪽에 일괄 수동 버튼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키가 낮은 신발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장은 그래도 기본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아직 설치 전인데요. 레일을 보니까 삼연동 중문이 설치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양옆에 침실들이 있으니까요.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침실 1번인데요. 침실 1번부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도 한쪽 면이 3,000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폭은 3,000이 넘지 않지만 가로, 세로 폭을 비율을 나눠보면 거의 3,000에 3,000 정도 되는 방이니까 방 자체는 아주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침실에는 작긴 하지만 미니 드레스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짧은 기역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가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면 여기가 침실 2번인데요. 침실 2번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불을 꺼놨는데 잠깐 켜보겠습니다. 자,
잡히면 이런 모습이고 끈 거랑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감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방도 방금 보셨던 방하고 똑같이 한쪽 면은 3000이 훌쩍 넘고요. 폭은 3000이 안 되지만 비율로 따져 본다면 거의 3000에 3000 정도 되는 방이니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침실 2번 공간입니다. 다만 침실 2번에는 이렇게 DP를 해놓긴 했는데 1번처럼 미니 드레스룸 공간이나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있진 않습니다. 여기가 불이 꺼져 있었던 이유는 여기 빔을 달아서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보는 영화관으로 쓰라고 불을 꺼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DP를 아주 예쁘게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보면 침실까지 전부 구정마루 샌드 패턴을 시공했는데요. 기존의 샌드 패턴은 살짝 좀 어두운 색깔을 시공을 했다면 지금 요번에 이 현장은 살짝 밝은 톤으로 시공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밝은 톤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구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처음에 이 거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발하게 DP를 할 생각을 하다니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예쁘게 DP도 잘 해놨지만 거실 폭이 무려 5000 정도나 됩니다. 기존에 아무리 좀 큰 평수라고 해도 4300에서 4400 정도의 폭인데 여기는 무려 5000 가까이 되니까 거실은 정말 엄청 넓게 잘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층고도 정말 엄청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정말 엄청 높은데요, 거실 쪽이 2800이 넘고요, 침실 쪽도 28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할 때 층고가 한 3000 정도가 됐을 것 같고 마감 층고가 2800 정도니까 기존의 신축 빌라들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한 2600 정도면 마감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2800이나 됩니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참 설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실 쪽에도 에어컨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창호는 LG 하우시스 2층 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동강거리가 아주 많이 넓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면에 빌라 같은 빌라가 있기는 하지만 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거실도 살펴보셨고요.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수납장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전체 크기도 넉넉한 편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대림바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문이 달린 샤워 도수를 통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도 넉넉한 편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도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이쪽이 식탁 자리니까 4인용 식탁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수납장은 많이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있는 수납장까지 그리고 냉장고 박스 위 옆에 모두 수납장으로 만들어 놔서 주방의 수납 공간은 아주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기에 기본 한 대 놓을 수 있고요. 김치 냉장고는 넓은 다용도실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설마 해서 여기 혹시 김치 냉장고인가 해서 열어봤는데 김치 냉장고는 따로 설치가 되어있진 않았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수납장은 포인트 수납장입니다. 전기 밥솥을 놓으면 되고요. 개수대 위쪽에 환기창은 크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은 상부장을 없애서 개방감을 살리는 걸 택한 것 같습니다. 자, 레인지 후드는 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현재는 작동하진 않네요.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도 아주 예쁘고 깔끔하고요.
다용도실에 현재 박스가 놓여져 있긴 한데요.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 꽤 넓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안쪽에다가 김치냉장고 놓고 저쪽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도 나란히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널찍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안방 공간입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를 재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보다 더 큰 안방입니다. 자, 사이즈가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가 5100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안방에다가 테라스를 하나 만들까 했는데 그것보다 이번에는 테라스 같은 거 빼고 그냥 방을 넓게 쓰는 걸로 한번 가보자 해서 방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 넓은 그런 방입니다. 폭도 3500이나 되니까 정말 엄청 넓은 대형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건 역시 기본 옵션입니다. 자, 불을 꺼놨는데 제가 불을 켜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을 끄는 게 더 분위기가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네요. 방쪽 창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거실 쪽에서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통은 이 앞쪽으로 해서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죠. 그런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난간대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여기 강화유리 보이시죠? 혹시나 떨어지지 않도록 강화유리를 설치를 해 놨고, 저 앞쪽 빌라 보면 난간이 다 없죠. 예, 이번에는 난간을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난간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렇게 아주 예쁜 안방 공간이고, 그리고 안방에는 욕실도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이동식 욕조를 설치해 놓고도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거의 메인 욕실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반도 있고 위에 2단 수납장도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런 이동식 욕조, 예, 성인이 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동식 욕조를 설치해 놨고요. 자, 환기창이 없는 대신 힌페사의 환풍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자, 환풍기가 없으니까 힘이 좋은 힌페사의 환풍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도 엄청 깊숙한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끝에까지가 3000이 훌쩍 넘기 때문에 뭐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부터 이렇게 화장대고 쭉 들어가면서 붙박이장이 있고 행거가 기역자로 안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뭐 드레스룸 공간에다가 딱히 걱정할 것 없이 많이 넉넉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아직 오픈 전인 일산 동구에 있는 신축 빌라의 첫 번째 타입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영상 중간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옵션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옆에는 전열 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이 현장은 아직 오픈 전이라서 제가 입주금과 분양가는 설명란에다 기재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출 감정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거니까요. 문자나 카톡, 전화 주시면 제가 분양가, 입주금 등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 분양가와 입주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연락을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너가서 두 번째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라서 두 번째 타입도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